오늘 서킷 경기는 아니고요. 짐카나 경기가 열려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2021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입니다. 헬라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스폰 부스도 마련하고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짐카나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자작차 됐어요. 자작차. 세종대학교는 화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화이팅! 대학생들이 만든 차래요, 여러분. 바닥 붙어서 가네, 붙어서 가.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래죠. 그러니까 튜닝카 레이싱 대회라 이 혼다 S2000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젠9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예, 프라이드, 뭐 모닝, 테슬라 저거 퍼포먼스는 좀 반칙 같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도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있는 거 참 신기하고 어, 여기 A4 AMG도 있네요. 어, S660도 있어요. 핸들 어디 있어요? 핸들. 아, 왜 빼놓은 거예요, 사장님? 이거를 달려있으면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이런 시트와 이런 롤 이렇게 핸들을 탈부착할 수 있어야 좀. 아, 그런 이유에서구나. 아. 젊을 때는 그냥 타고 내렸는데요. 네.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유압 사이드 브레이크인데요. 네. 이게 주차용으로 따로 있고, 네. 주차용으로 통장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드리프트 할 때? 네. 네. 바퀴를 잠글 때 좀 더 강하게 잠그기 위해서. 아. 브레이크 시스템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아~ 뒤에 보시면 브레이크가 두 개예요. 아, 아, 이제 두 개네. 아, 그래서 그거 하나로 좀 확실하게 잠그기 위해서. 주차용은 아무래도 이게 케이블로 당기나 보니까 하거든요. 당기는 힘이. 근데 이거는 발로 받는 거랑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 좀 더 강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 연료 첨가제 넣으시면 네. 차량이 또 발군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통신 무선 지원 차량인데요. 위에 이거 달고 경기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아, 올라가네요. 사장님, 근데 이거 뭐 하는 차예요? 아마추어 무선, 그 통신회사에서 재난 통신까지 네. 앞에 보면은 있는데, 네. 재난 상황시라든가, 예전에 그때 아, 네. 뭐 핸드폰 두 개기 죽어가지고 통신 전화 안 되고 카카오톡 그 다운됐을 때, 이전은 네. 다이렉트로 교신을 하다 보니까 비상통신 시에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아. 뭐냐, 군이나 뭐냐, 경찰 전통신에 네. 대해서 사용하기 네. 이제 디지털도 쓰지만 아날로그를 하게 되면 차이점이 다이렉트로 주고받아요. 자, 이제 선수들 아, 튜닝이 안 된 차량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